6진원통이 끝났어요. 6진원통. 여섯 분이 이제 지나갔지, 이제. 이제는 이제 5근원통이요, 이제. 5근원통의 제일은 안근원통. 누가 나옵니까 지금? 안근원통. 예? 아까 천안제일 예? 안하율 나오죠? 안하율. 10대 제자 나오죠? 안하율타가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오근원통 가운데 지금은 안근원통이요. 부처님 팔에 정례하고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안하율은 말은 두 가지로 풀이를 해요. 여의라고도 하고 또는 무빈이라고도 하고 가난함이 없다. 아짜 부짜 뜻이죠. 안하율은 과거 전생에 밥을 한 그릇을 벽지불께 바쳤어요. 독각에게. 그래야지 97급 동안을 뜻대로 쾌락을 뜻과 같은 쾌락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항상 호강을 하고 가난함이 없이 부자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97급 동안을 벽지불한테 그렇게 한 공덕이 대단하죠. 다른 경에 보면은 마왕 파순이도 벽지불께 공양 한번 올린 그 공덕으로 천상에 마왕 파순이 욕계 제6천에 천왕이 되었다고 그런 말이 나오죠. 벽지불도 대단하죠. 나반존자와 같은 분이 벽지불을 해요. 뜻과 같은 그런 쾌락을 얻었다 해서 여의라요. 내가 처음에 출가하여 항상 잠자기를 좋아하니 여래께서 제가 축생이 된다고 축생 유가 된다고 꾸짖것이니 제가 부처님의 꾸지름을 듣고 울고 스스로 꾸짖어서 7일 동안을 잠을 자지 아니하여 그 두 눈을 잃어버렸다 말이야. 부처님께서 안하율을 몹시 꾸짖었어요. 안하율이 잠자기를 좋아해요. 잠충이라 해요. 초대생이 같이. 공부는 안 하고 맨 잠만 자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꾸짖는 개송이 가암경에 나옵니다. 돌돌 헤이메오 애끼 말이야 예돌다 어찌 잠만 자노 어찌 오자 부처님이 꾸짖는 말씀이요. 안하율을 돌돌 예끼 말에 예돌다 혀를 껄껄 채면서 참
못된 놈 말이지. 어찌하여 잠만 자노? 어찌 호짜요? 이자는 어찌 오랑캐 고짜를 어찌 잠잘 뱉자 호이메오 왜 잠만 자노 말이야. 나사 반업 주로다. 나사 반업은 물속에 사는 조개 아니 조개 소라. 어? 방업이랑 것은 그 조개 반자 조개 흡자고 나사는 소라죠. 고등이 그저 조개 같은 놈이 잠을 잘 잔다거든. 그 놈이 한 번 자면 천년 동안 잔다거든. 조개라는 놈이 물속에서. 그리고도 물소리 바람소리에 잠 못 잤다고 하는데 사람이나 뭐가 동물이 해치지만 안 하면 그게 장수도 하는가 봐요. 사람이 잡아버리고 다른 것이 큰 동물이 조개도 잡아먹죠. 고래 같은 것도 돌고래 같은 것도 조개 잡아먹죠. 그놈들이 잡아먹으니까 그렇지. 한번 자기를 천년 동안 자매 부처님은 명자를 듣지 못한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세상에 지나가셔도 잠잔이라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생이라는 말이 내나 조개가 축생 아니오? 물속에 사는 축생이니까 열애가 처부고 축생의 종류가 된다고 꾸짖것이늘 제가 부처님의 꾸짖음을 받고 듣고 그리고서 이제 분발해가지고 징일 아함경에 나와요. 이 말이 그래서 분발을 해야 이제 도에 들어가지. 분발하도록 7일 동안은 잠을 안 자가지고 그 두 눈이 멀어버렸어요. 안 자려고 용수다 아마 뭘로 이렇게 나무꼬쟁이나 이렇게 됐겠지. 잠이 눈이 자고 간 게 그래가지고 꾹 해가지고 찔렸겠지. 눈이 찔려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존이 저에게 낙견 조명 금강산매로서 보여주시거나 낙견이란 말은 보는 걸 돌이켜가지고 책진경계를 잊어버리는 거죠.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밝은 마음자리가 조명이죠. 금강산매라고 하는 것은 금강과 같은 그 아주 참 견고한 파괴할 수 없는 그런 선정이죠. 금강산매경에 나왔죠. 그 금강산매라고. 그러니까 반문 공부가 아니라 여기는 반식 공부거든요. 반식 공부라. 부처님이 아나유리에게 반식 공부를 가르쳐줬어요. 반식 공부. 관세음사는 반문 공부죠. 돌이켜 듣는 공부지만 여기는 이제 자기 자성을 돌이켜 보는 반조하는 공부죠. 반조나 같은 말이죠. 반조 자성. 장자 남아경에 보면은 도에 들어가려면은 수시수청 도에 들어가는데 기본이 수시수청이란 것. 듣는 것도 거두고 보는 것도 거두라는 거죠. 분별심을 안 내는 거죠. 보는데 팔리고 듣는데 끌려가고 하면은 도에 멀어지지 않아요? 그와 같이 세존께서 저에게 낙견 보기 즐겨보는 조명 비추어 밝히는 금강산매로서 보여주시거나 그러니까 반견하는 거죠. 돌이켜
본다는 거죠. 반견이나 반시나 같은 말 아니요? 반견 공부라. 반견자성 내나 반견자성하는 마음 공부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눈을 인하지 아니하고 시방 세계를 보되 정진이 통연하여 정진이라선 본래 열애장 마음자리죠. 통자로 발음을 통합니다. 통할 통자. 막힘없이 툭 터져서 마음이 아주 통해가지고 손바닥에다 사과 보듯이 손바닥에 과일을 보는 것 같단 말이야. 천안통이 열려버렸어요. 눈이 없는데 눈을 잃어버렸는데 마음으로 보는 그런 도력을 그 초능력을 발휘한 거죠. 그래서 정진은 마음자리죠. 열애장 마음자리가 밝아져서 통할통자 막힘없이 통해서 손바닥에 과일을 보는 것 같이 시방세계를 본다 이 말이에요. 열애가 저를 인가 가사대 아라한을 이루었다고 하셨으니 부처님이 아나율 존자를 아라한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인가를 하셨단 말이죠. 부처님이 원통을 물으시니 너희들이 원통을 얻은 말을 다 말을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제가 증득한 바와 같아서는 아나율이 제가 공부를 해서 증득한 내용은 보는 걸 돌이켜가지고 원을 따르는 것이 가장 어뜸이 됩니다. 보는 걸 돌이키는 것이 뭐나 수시죠. 보는 걸 거두는 거죠. 원이란 말은 아까 정진자리 그 전에 요각원이란 말 여러 번 나왔었죠. 초권인가 투권인가 요각원 원이라는 것은 원은 본래의 마음자리요. 저 밑에 등엄경에 저 밑에도 이 발진 귀원이란 말이 나오죠. 진을 바라여 원에 돌아간다. 이 원이라는 것은 그 전에 정명원, 요각원, 뭐 여러 가지로 말했었죠. 같은 말이죠. 열애장 묘명원심, 열애장 묘명원심이라고도 나오죠. 예? 원자가. 그래서 보는 것을 돌이켜서 본래의 밝은 마음자리 그걸 따라가지고 원통을 얻은 것이 가장 첫째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 광명이 바란 거죠. 저를 있을 수 있는 일이라요. 공부를 하다가 마음이 밝아져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자기 고향 몇백리 며칠리 밖에 고향 하는 일이 다 보이잖아요. 그것도 눈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 보림선원의 것이 저 어떤 처사도 한참 참선을 하는데 시간이 12시 6분 딱 되는 것이 저쪽 방 시계가 12시 몇 분 된 것이 눈에 딱 보였는데 하도 신기해서 말이지. 벽이 가리워서 안 보이거든. 시계 소리도 안 들리고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12시 6분이 딱 되었더라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듣기도 하고 마음으로 보기도 하고 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밝아지면 그런 그 산화색백이 걸리는 것이 없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그런 원리를 개발한 것이 바로 여기서 천안통, 천이통이라. 예? 천안통이죠. 보림선원의 그 공부하는 그 사람 이름을 알고 있던데, 그것이 저 황교수는. 황교수가 이야기 가더만 나는 그 사람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보림선원에서 참선할 때그 옆에 방 저쪽 너매 방에 시계가 딱몇 분이 딱 되는 것이 눈에 선이 보여서 가서 보니까 시계 바늘이 그렇게 딱 되었더라고요. 그것도 참 신기하지. 그럴 수가 있어요. 가만히 마음이 밝아지면. 그래서 산화색백이 우릉장애라. 산화색백이 등이 걸리는 게 없어요. 마음으로 듣는 것이 치방에 들어온다는 말도 나오죠. 제 밑에 보현보살 장에 보면은 친문이 변시방이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 치방. 그러니까 수백리 수천리 밖에 것도 소리를 듣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해져 버리면은, 마음이 지극히 고요하고 지극히 밝아지면은 그런 것이 다 나타나 버려요. 그 전에 것이 백운수자도 그랬다고 그런 이야기 했죠. 무무만들 해가지고. 그분은 몸뚱이가 그냥 천하색백에 걸림이 없어 버렸어요. 보는 것, 듣는 것뿐 아니라 금강산에 백운수자라고, 백운수자가 그랬다고 관음스님이 늘 이야기를 하시던데. 일본의 백운수자하고 같지요? 일본의 백운화상이라고 굉장히 도승이지. 거기다고 같은데, 금강산이 우리나라 금강산. 옛날 이조 때 이야기죠? 백운수자. 백운수자를 누가 지도하기를 무자를 가르쳐 주었어요. 조죽 무자, 무무개라고. 그냥 덮어놓고 앉아서 그냥 무한 거죠, 무. 그렇게 한 3년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무가 되어버렸어요. 진짜 무라. 몸뚱이도 무예요, 그냥. 무. 없을 무자, 조주가 말씀하시기를 구자 무불성을 말한 거죠. 개는 불성이 없다는 그 무라요. 구자는 불성이 없다고 하는 조주 말씀. 이 말을 줄여가지고 누가 가르쳐 주기를 무 그냥 가르쳐 준 거라. 무. 그렇게 무만 한 3년간 했는데, 나중에는 진짜 걸리는 게 없어. 무라, 그대로가. 그래가지고, 다른 스님들한테 자랑을 했거든. 나는 뭐, 몸이 그냥 무다고. 그러니까 참으로 그러냐고, 그것이 이제 그 스님들이, 이제 여러 스님들이 그분을, 증거를 제대로 이제 알려고. 그야말로 참 체험하려고, 실험을 통해서 그게 확실한가 알아보려고 쇠독 쏟아 넣어버렸잖아요. 그 사람을, 백운 투자를 쇠독 쏟아 넣고는 쇠뚜껑 두꺼운 거 말이에요. 법주사 것이 이제 그 장독 같은 쇠로 된 이렇게 두꺼운 쇠독 있잖아요. 절에 가면. 그래야 그독 쏟아 굉장히 깊은 데다 그 땅수다 묻어놓은 쇠도다 넣고 뚜껑을 이제 쇠독 뚜껑은 뚜껑 그걸 딱 덮고 사람이 한 서의가 그 위에 섰고 돌도 큰돌 이렇게
놓아놓고 나와봐라고. 정말 무운가 말이지. 그렇게 했는데 좀 있으니까 저쪽에 와서 그 사람 백운수자 저가 있잖아요. 그대로 놓아두고 쇠독을 그대로 놓아두고 뚜껑도 그대로 열기도 안 하고 그대로 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기하다고 그것을 이제 듣고 이제 실험을 해서 분명히 무가 되는 줄 알았죠. 이제. 그런데 나중에 지도를 잘못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무까지도 떠나야 제대로 공부가 된다고 그렇게 지도를 해가지고 백운수자가 이제 무무가 늘 되어버렸어. 낮에나 밤에나 안지나 누구나 또는 생주자와 어묵동정에 오매불망으로 늘 무가 됐는데 나중에는 무가 늘 된 것을 지운이라고 이제 애를 썼거든. 무가 탔고 되는 것을 지워버려야 이제 없어지니까.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한 1년인가 지워버렸는데 그 다음으로는 그런 것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때 공부를 잘 못한 거죠. 그대로 쭉 밀고 나가셔야 되는데 괜히 또 이제 지운이라고 또 욕봤으니 말이야. 병 주고 약 주고 말이야. 약 주고 병 주고 그랬구만. 반대로 물을 줄 때는 약을 줬는데 나중에 지도를 옳게 못하고 그것까지도 떠나야 된다고 일부러 잘 되는 것을 잘 되는 그 화두가 잘 들리는 그것을 집으려고 또 하니까 화두가 잘 돼가지고 상제가 됐는데 항상 그 들렸는데 이걸 또 지우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화두가 잘 들리는 것을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중에는 도레미 탑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약 주고 병 주고 그래버렸죠. 그래가지고 그분은 금강산의 백은수자는 정말 몸이 산화석백이 무릉장애가 되었다고 관흥시인이 그 전에 옛날 그 스님들한테 듣고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시대요. 관흥시인은 지금 살아 계시니까 직지사 화장하며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그렇게 보는 것이 걸림이 없는 것은 몸이 걸림이 없는 것보다는 더 쉬운 편이죠. 보는 것, 듣는 것 정도는. 그렇게 해서 안근 원통을